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수 기자입니다. 연진아, 오늘도 이진수가 어김없이 찾아왔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뉴스, 줄여서 이진수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뉴진스 대신 이진수, 세상 곳곳의 뜨거운 이슈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10일이죠.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 더글로리를 연출한 안기로 PD가 과거 필리핀 유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2일 그가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학폭을 인정하면서 드라마는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은 내 조카가 내 형제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내 1호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를 인터뷰한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은 내 아이가 죽도록 때리면 가슴이 아플 것 같으세요? 죽도록 맞고 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으세요? 참 남에게 큰 가해를 입혀도 가슴이 아플 것 같고 반대로 많이 맞아도 참 가슴 아플 것 같고 이렇게 모를 푹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더글로리 파트 2 보셨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좀 공감을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혹시나 드라마를 본 후에 학폭 전문 변호사를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교양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개 당일, 다음날 새벽까지 정주행할 정도로 무척 기다린 드라마인데요. 더글로리를 보면 드라마상이지만 학교폭력의 방법이 정말 악랄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어른들의 눈을 피해 그 방법이 더욱 교묘해졌다고요. 최근 학교폭력 실태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물리적이고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바뀌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이 많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괴롭히는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졌다고 합니다. 예,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교 4학년의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다짜고짜 부모님 욕을 하는 뭐 속된 말로 패드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언어폭력을 가한 겁니다. 피해 학생이 화가 나니까 맞불 놓는 식으로 욕을 했는데요. 그러자 가해 학생들이 거꾸로 학폭 상담 전화에 신고를 한 후에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학폭 가해자가 됐다고 협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고 어른들 일견 보기에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교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학폭뿐 아니라 성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물어보면 나름의 답을 다 내놓습니다. 일종의 변명인 거죠. 네. 학폭 가해 학생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다. 심지어 폭력 자체를 피해 학생의 책임으로 전가한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이런 태도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현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학폭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대응의 대원칙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등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협박이나 지시에 피해자가 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령 돈을 내놔라, 몇 시까지 어딘가 으슥한 곳으로 오라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도 여기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절대 안 되겠죠. 어떤 그런 행동이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학폭 피해 사실을 주변 어른에게 말하기 쉽지 않다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이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혹은 112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사실 피해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게 보복이에요. 이제 어른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청했을 때 이게 익명이 지켜질까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종의 좀 실전적 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대원칙,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을 전제로 하되 학생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록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폭력을 당했고 목격자가 누구인지 등 피해 사실을 그때그때 기록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손으로 쓴 일기장이라든지 스마트폰 메모기 등등을 이용해서 정황을 좀 구체적으로 남기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 학폭이나 만에 하나 법정 다툼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요. 최근 사이버 학폭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대응할 때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실제 사례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SNS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피해자는 대부분 놀라서 일단은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한 그렇죠. 반응이죠. 하지만 일단 대화방에서 어떤 모욕과 폭력을 당했는지 캡처한 후에 대화방을 나가라는 게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네. 내 자녀가 내일 당장 가해 학생이 될 수도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자녀의 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경향되기 쉽겠죠. 뭐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학폭 전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도리어 자녀에게 너가 얼마나 못나게 굴면 신고 당했느냐고 반대로 힐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나 피해를 입은 자녀를 힐난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언제 어떤 학폭을 당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고 만약 물증이 없다면 자녀에게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임 국수본부장에 내정되었던 검찰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가해자가 고위 공직자의 자녀일 경우 시간 끌기 꼼수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시간 끌기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학폭 사태에서 네. 가해자 측의 이른바 시간 끌기 소송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비단 가해자 부모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현장에서 학폭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시기에 대응 절차가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일단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학교는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학폭이 일어나면 일부 학교에서 이를 은폐했기 때문에 있는 조치인데요. 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이 학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학폭이 조치 몇 호 이런 징계 절차를 내리게 되는데요. 징계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서 1회에서 9호까지 나뉩니다. 1호가 가장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사과 조치고요. 심각한 9호는 퇴학 조치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학폭위에서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에 여기에 이제 가해 학생 측이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일부는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 1심, 2심, 흔치는 않지만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기도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법적, 행정적 소송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오히려 피해 학생 측이 고통이 가중되면서 본인이 전학을 가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큰 틀에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정 기자님, 그럼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으신가요? 네, 노윤호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폭 가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연시키면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 결국 그 후과가 자기 자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자기 권리 행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자기 자녀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공유해주신 후일담 잘 들었습니다. 학폭 피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예방을 할 수 없다면 침착한 피해 대응이 우선인데요. 노윤호 변호사가 말하길 어느 날 내 자녀가 학폭을 당했다면 결코 감정을 앞세워 자녀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당장 슬프고 화가 나더라도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여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정말 학폭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먼저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은이가 평안하길 바라며 오늘 이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 폭력은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동아 홈페이지에서 기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